제가 저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. 한 2, 3분만 들어주세요. 제가 춘풍역 노래 부른 게 1965년도 63년 말에 가로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밤도 깊은 로타리 희미한 가로등이 하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가 내가 데뷔곡입니다. 그래서 김성근, 예, 김영일, 김성근 작곡 가로등을 보고 그러고서 백영호 작곡가를 만나서 부른 게 춘풍역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. 그 지방 공연 가면은 한 일주일 하다가 단체가 없어지고 내가 노래 한 이틀치 받고 나 돌아다니다가 그냥 가방 싹 겨울, 서울 겨울로 오는 게 전부였었고 그래서 잘못 하다가는 단장들한테 맨날 눈도 터지고 이 세계에서 제일 아픈 이 여기를 다방에 가가지고 이걸 딱 치워놓고 탁탁 찹니다 여기를. 그러면 무릎을 꿇게 돼. 그런 시절에 마침 나는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경북 고속도로가 나와가지고 그 춘풍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운이 참 좋았어요. 그래서 춘풍역이라는 노래가 KBS에서 금주의 1위 우주를 하고 그 다음 한 1년 반쯤 돼가지고 고속 이게 개통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KBS 랭킹 두 번이나 또 1위 올라간 이건 KBS 랭킹에 한 번밖에 없어요. 노래 하나가 1등 하다가 밑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1등 하는 그 가요 베스트 10 안에는 한 2년쯤 1위를 10등 안에는 들었었으니까 그 따지고 보면 아주 큰 힌트곡은 힌트곡이야. 그래서 그 당시 예, 하루에 내가 2,000원 받고 따라다니다가 이 노래를 부르고 하도 오라는 데가 많아서 5,000원 주쇼. 난 5,000원 받겠습니다. 매니저가 없어. 내가 불러가지고 그 신단장이라고 있어요. 뭐 5,000원 그치가 급하니까 지방극장 잡을 때 나를 넣으라 하니까 할수없이 넣었는데 뭐 5,000원 야 신기하다. 알아서 가. 가서 공연을 하는데 이사비를 있다가 돈을 가져왔어요. 4일쯤은 4호 22만원을 날 줘야 돼. 그런데 12,000원을 가져왔어. 아 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자식이. 니가 받아. 아도 약속대로 해주세요. 돈을 가지고 있던 걸 때리더니 막 차고 패고 나를 실컷 얻어맞고 간다 하고 내가 날르려고 여관으로 왔어요. 짐 싸고 있는데 이것들은 또 쫙 두 놈이 와가지고 그런 시절에 인기만 있었지 참 천행할 때 그때 일본 비탈의 그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세계 1위다 할 때 한국의 여자 가수 하나 남자 가수 하나 둘을 데려다가 우리 리코더 회사에서 하자. 그래서 나를 찾아왔어요. 그때 뭐 남진이, 배호, 오기택이, 뭐 진속남이 막 남자 가수 빵빵한 가수가 쫙 있을 때 나를 왔어요. 그러면 여자 가수는 누굽니까? 패트팀이다 이거예요. 여자 가수는 그 나
남자가 술을 나를 찾으러 온 거야. 그래서 아주 내 기분이 붕 뜨더라고. 그래서 계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똑같다 이거요. 가면 레코드 취입을 해서 레코드가 나와서 심판을 하면은 한 8년 내로 인쇄제 5%가 나온다 이거. 혜택이나 하나 똑같이 5%. 그래? 갑시다. 뭐 선금 해약금 다 필요 없어. 오케이 해가지고 여권 내서 한 군데 벌써 패팅은 가서 내가 가는 날 가보니까 취입하고 있어 벌써. 그래 가가지고 그리운 한국 가요. 일본 그리운 일본 가요.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연습해서 나가면서 뭐야 또 울냐고 내가 왔던 선창 뭐 이런 거 쫙 흘러가는 추풍령까지 해서 내가 거기서 가보니까 놀이할 만한 동네가 여기구나. 그래서 일본서 결혼하고 여기를 안 온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지금은 뭐 삼류나 마찬가지지만은 완전히 흘러간 가수를 취급하지 마시고 내가 일본에서 교포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를 놀랐어요. 근데 이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 처가 애들을 위해서 걸음이 되자 이래가지고 둘 다 의사를 만들었어요. 그러고 의사, 이 치과 의사. 요새 의사보다 치과 의사가 더 어렵다고. 의사하고 사위들도 의사를 했어요. 둘 다 사위가 의사인데 이게 일본 아이들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참 실패. 인생의 실패가 일본 애들한테 시집 보낸 거. 이게 그러나 일본에 있는 내 친구들이 한국의 이 가수 남상규는 한국 그냥 가수 딴따라가 아니다. 교육 아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내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벌써 좋은 세월 다 지나가고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야.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끼리 우리가 뭉쳐서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많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바쁘고 한 사람은 안 와도 좋으니까 돈 만 원씩 가지고 내가 저 장소는 정하기로 하자고 정해서 종로 2가에 뭐 세시봉인가 뭐 이런 데 있어요. 노래하기도 좋고 거기 와서 노래하는 사람 술꾼은 많이 없다. 조금 먹으면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자주 봅시다. 처음에는 자주 보고 나중에는 사천에 한 번씩 1년에 한 너댓 번 해가지고 괜찮지요? 네. 좋은 말 박수. 선생님은요, 제가 중학교 76년도나 중학교 2학년 생각하는데, 아까 얘기한 추풍령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. 그 당시 고은아라고 있어요. 고은아하고 또 랑노라고 있었는데, 남자. 그게 나와가지고, 저는 우연히 갔거든요. 근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노래도 그대로 나왔어요. 다른 곳은 그런 게 아니라요.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니까 그 전에 최유진이라든가 이런 김상희라든가 어릴 때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불러보고 있잖아요. 어른 시키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었나 싶더라고요. 네,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텔레비나 이런 데 통해서 선생님 노래 부를 때 보면요. 저는 선생님 노래 부를 때 목소리도 참 좋으시지만요.
그 때문에 아마 일본 사람들도 아마 한번 해야 되나. 그 제스처이지 않습니까? 그 무척이라고 하시잖아요. 야, 진짜 제가 나이 어린 나이지만은 사내 중에 사내고 진짜 참 노래도 정말 멋있겠군요.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사나이들, 일본 사나이들이 가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랬어요. 왜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지 않나. 근데 딱 생각했거든요. 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나. 그런 풍토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. 저도 나중에 생각했거든요.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재를 몰라본 거예요. 우리나라 사람은 네. 음악이 빨리 해가지고 막 리듬 있으면은 일어나서 출석하는 이런 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조용하게 들을 때 거기에 노래 부르는 감정 감정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중요하거든. 그런 걸 잘 안 들어. 그냥 리듬만 갖고 막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번에 레코드를 그리운 한국 가요 하고 남상규 가요 앨범 힐퍼레이드 20곡 있어요.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장을 넣어서 이거 하나씩 해가지고 한 장씩 드리는 거야. 내 팬들한테. 그러면 이걸 이어폰으로 잘 들으면 감정이 나와요. 그렇죠. 그래야 가수 평가가 되지. 그냥 뭐 행패는 그 사운드 그냥 이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깊이를 몰라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이번에 CD를 만들면은 없는 사람은 그냥 주고 돈 있는 사람은 만원씩이라도 받고 근데 돈 받으면은 집에 가서 터질 거네. 맞죠? 4만원을 내고 가져가면은 이따가 이거 들어봐야지. 이어폰으로 내야 돼. 분명하게 이어폰으로 듣고 그 타이틀이 예. 저 방글라데시에서 출연한 이 기자가 한국에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. 아, 방글라데시는 교물도 곡식이 상관하고 절대 이런 큰 나라인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?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불행하다고. 왜요? 박정희 같은 리더가 없다 이거야. 박정희 같은 리더가 없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거야. 저기 나는 그런 통탄을 하면서 얘기할 때 얼마나 위대해. 네 맞아요. 여기 생각하고 등소평 등소평이 그게 최고 영웅이라고. 그렇죠. 네. 그 사람이 박정희가 내 멘토다 이거야. 내 멘토가 그러니까 뭔 일이 있을 때 목표를 생각하는 거예요.